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국의 BBC 뉴스는 정기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혈압도 낮았고 또한 우울증과 불안증 또한 그 사람의 면역력까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참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좋은 일에는 정말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감사하기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고생하는 그때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고 좋은 날이 온다고 했는데 좋은 일과 고통스러운 일은 항상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부인이 안 보여.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방한칼에서 좋은 방한칼에서 살 어떻게든 아이들 방한칼을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땀나서 수고해서 겨우 이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자녀가 또 대학에 남지 않는 또 이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겹치는 상황이 이 땅에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계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아주 악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감사해야 하고 나쁜 일도 감사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걸어갈 때 그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시험 들고 환난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늘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공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치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천국 영생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 광산에서 헬크스라는 광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눈이 멀어지고 또한 두 팔이 잘려나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러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마침 LA대학의 유명한 교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설교자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명이 사명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강의가 끝난 뒤에 그 교수를 딱 찾아갔어요. 들어가서 교수에게 물었어요. 나는 눈도 없고 두 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오시오. 당신은 눈도 없고 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는 건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보시지 마시고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이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가지 없는 것만 볼 때는 괴로워 살 수 없어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는 나에게 입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었구나. 그후로 그는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듣고 그는 크게 감동하여서 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후에 미국의 처음 유명한 연설가가 되어서 전국 교회 또 전국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분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십시오. 32도, 34도, 36도 올라가니까 저도 어지간한 취미를 안 하는 술에 막 턱턱 먹히면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입맛이 좋던가요? 아니요, 먹는 것도 입맛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4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미움을 먹는데, 그 미움이 어찌나 맛있는지, 정말 꿀성처럼 맛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꼽으라 해도 아마 그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금식을 하는 그 미움을 먹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이 정말 양념하고 되지 않는 이 쌀 그냥 그 국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고 나니 그동안 제가 먹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지금은 그런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가시면 부인의 음식을 막 더운 날씨로 씹혀가면서 음식을 했는데 짜다, 맵다, 싱겁다 하신 게 없습니까? 혹시 반찬이 이게 뭐냐고 원망을 하신 게 없습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당신도 이렇게 요리를 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한번 칭찬도 해보시고 또 맛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우리 신랑이 내가 해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네? 우리는 더 좋은 반찬 해야 되겠지. 아마 내일 아마 진수성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빌립보 감옥 관원들에게 잡혀서 실컷 얻어맞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흉악한 지수들이 그 우글거리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둘이 갇혀있는데 그들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망에도 그들의 원망이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아주 깊고 목적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그 목적 하도 좋았기 때문에 제수들조차도 잔잔하게 그러자 이게 갑자기 크지 않아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내린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니까 천지가 진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석방이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고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불행의 쇠고랑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니? 바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니 없는 것 가지고 주님은 이미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고 또 모든 이 세상에 고통의 새사슬에서 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이 시간 머리머리마다 이마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